성병 검사 하려고요 라고 말할 때도 약간 찌뿌찌뿌하게 될 것 같아서.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안산형이요. 오늘 뭐 하러 왔습니까? 오늘은 바로 성병 검사 하러 왔습니다. 네네네. 저는 7년차 게이 커플 마운텍 TV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킹이고요. 저는 백태인. 5년. 네, 지금 5년째고요. 자, 네, 투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용 반부독이라고 합니다. 네. 검사 받은 지 얼마나 됐어? 옛날에 우리 같이 받고 그 뒤로 받은 적 없지 않아,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사는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어요? 2017년도에 HPV랑 같이 그런 성병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뭐 성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불신한다, 되게 문란한 성생활 이런 뉘앙스? 성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를 입 밖에 잘 안 꺼내고. 프랑스랑 한국이랑 그 문화 차이가 있다면 섹스에 대한 문화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르면서 항상 그 번거를 바꿔주는 TV에서 꼭 콘돔을 쓰고 꼭 성명 테스트를 받아라. 밤 11시 지나서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고 그 대충 볼 수 있는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Bonsoir, mesdames et messieurs. Comme vous l'avez vu. 그런 거 계속 봐서 첫 번째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같이 받으러 갔어요. 첫 경험이니까 딱히 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공익 광고에서 그런 거 없죠.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그리고 콘돔 쓰는 것도 피임을 위한 위해서 쓴다고만 하지 성병 예방을 위해서 콘돔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성애자들은 써야 되는데 게이들은 안 써도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맞죠. 사실은 꼭 써야 되거든요. 게이들이 오히려 더 게이들도 꼭 써야 되는 약간. 아직까지는 그 성병이란 것 자체가 너무 터부시 된다고 하죠. 가족끼리도 얘기 못하고 친구들끼리도 얘기 못하는, 심지어 연인끼리도 얘기하면 서로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성병 검사라는 게 너무 좀 먼 얘기였죠, 정말.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셔서 받으시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다양한 균에 대한 검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증상은 없으시죠, 평소에? 저는 제가 아일랜드에서 유학을 잠깐 했었어요. 어학연수를 잠깐 했었는데 뭐 거기 애들은 나 HPV 있는데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자연스럽고, 그 당시에 이제 분호아랑 헤어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났어요. 서로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데 헤어진 상태여서. 그래서 다시 만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저희 둘이 이제 성병 검사를 같이 받게 됐죠. 저는 그게 첫 성병 검사였어요. 근데 가길 잘한 게 저한테서 HPV가 발견이 됐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둘이 같이 항생제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검사 결과지 못 받으셨죠? 결과지는 못 받았고, 그거는 환자분들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질분비물이랑 소변 검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밖에 잠시만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찍고 있어? 오줌이 없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After you finish swabbing, I recommend bending it in half and then placing the Q-tip end into the ear. Then you write both of your names the first initially, so you don't get it all mixed up. 그래서 지금 저희의 소중한 소변과 질 분비물을 담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성병 검사를 받아본 거는 이제 게이 커뮤니티 나오고 저도 이제 막 인권단체에서
교육해줘서 이제 아이샵 이야기를 듣고 아이샵에서 처음 받았었고 그 MSM이라고 하는데 그냥 남성끼리 섹스하는 이제 HIV 감염인들이 실제로 또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고위험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도 HIV, AIDS에 약간 공포가 있어서 그때 옛날에는 막 그냥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던 적 같고 엄마,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한테 나 게이라고 커밍아웃 했을 때 되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너 그러다 에이즈 걸려서 죽어 이 말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에이즈, HIV에 대한 질병이 어떤 건지도 다들 전혀 모르니까 HIV 감염이면 다 엄청 빨리 이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고 옛날에 그랬던 약이 개발되기 전에 이제 상황들을 자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둘 다 감염인이 아닌데 남자끼리 하면은 생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 되게 많을걸요? 진짜요? 네 형이 저한테는 되게 태연한 척을 하는데 살짝 긴장한 모습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괜히 긴장하게 돼 근데 얘랑 보드러 갔을 때는 처음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처음 받은 거는 한참 더 전인 거고 그리고 너 만나고는 이제 또 저도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많이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제 게이 아니었으면 저는 성병 검사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받을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보건소 가서 성병 검사 받으러 가라고 그러면 난 좀 나한테 되게 낯설고 나도 되게 어려워 저희가 아는 몇 개의 병원 말고는 사실 게이로서 그거에 대해서 터놓고 제가 뭐 동성 남자랑 섹스를 했는데 이게 걱정되요라고 말할 수 있는 병원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저는 한 번도 일반 병원에서 성병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샵에서만 몇 차례 받았었는데 이러시죠 네, 네. 안녕 그 성병 검사를 받으러 비누 깊고 온 게 처음이시죠? 네. 어? 이건 뭐 아이샵이라든지 네. 아 다른 기관에서 네. 전 이제 원래 하는 게 수술을 주로 하거든요 발기 부전했을 때 수술하는 걸 주로 하는데 한국에서 배울 수가 없어서 미국에 갔었어요 이 수술하는 병원들은 또 성병 진료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한테 진료 보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박 프랑스는 아예 성병 테스트 용으로 만드는 곳도 있어서 아, 그런 기관이 있어요? 비뇨기과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파미니얼 테닝이라는 곳이 있어, 프랑스에서 무료로 낙태할 수도 있고 비미약 그 프레스크립션 받을 수 있고 그런 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용인데 굳이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계속해서 독려하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막 교육도 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HIV 감염인에 대한 그런 뭔가 편견이나 혐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검사를 또 받기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게이 환자들을 검사를 할 때는 네. 세 군데를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구강, 그 다음에 요도, 항문 다 검사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파트너가 많고 결혼 안 하시는 경우에 그렇고 9년 전에 배울 때는 그때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롤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항문 성교를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뭐 어느 누구는 구강, 항문, 요도 다 검사하고 이쪽은 구강 검사하고 요도 검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냥 저는 물어봐요 여쭤보고 환자분이 어떤 쪽에 검사 필요한가 확인한 다음에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제가 하는 방식은 그래요 진료를 받으실 때 불편한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3대 명사전에 아무나 이렇게 해서 아니야. 또 이런 병원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남성 간의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에이즈에 걸린다 이런 식의 이제 혐오의 목소리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게이들 중에 감염인들의 퍼센테이지가 또 높이 있고 당연히 게이 안에서 더 감염될 확률이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더 하는 고민은 동성애자랑 HIV랑 관련 없는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의 문제마저 근데 어떻게 하면 HIV에 대해서 HIV, AIDS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혐오나 편견 없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의 단계로 좀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성병 검사를 더, 또 더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라고? 이거 봐. 이걸 어떻게 보여줘? 이렇게. 이런 엄청 얇은 팁. 근데 거기 질에 넣었어. 근데 깊게 넣었어? 근데 어느 정도 넣을지 몰라서 처음엔 조금 넣었는데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넣고 하고 뺐어. 일단 저부터가 병원에서 조금씩 얻은 정보를 내가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보고 이래 저한테 성교육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네이버 지식인도 봤다가 뭐 그런 어떤 커뮤니티 이런저런 커뮤니티를 돌아다녀봤다가 먼저 주워 들어서 근데 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어릴 때 되게 위험한 성관계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 그런 감염의 원인 중에 큰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친구 사이라는 커뮤니티 안에 있고 사실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교육을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소수이고 지방이나 아니면 진짜 청소년이거나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진짜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런 교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또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HIV 관련돼서 그 감염인들이 우리 옆에 또 존재하고 있고 그 관계에 맺기 전에 검진 받는 거 너무 중요해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검진 받는 게 중요해 라는 그 메시지가 그래서 검진 받았는데 HIV 양성이면은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검진 받는 거는 HIV 너가 양성이면은 혹은 너가 성병이 있으면 내가 널 안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같이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검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해서 난 이런 성병이 나왔네? 아, 넌 이런 성병이 있니?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것도 하나의 질환이고 병이고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성병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 있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맞아.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이성애자, 동성애자 다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성병 중에 잠복기가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잠복기 이렇게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오래된 커플이라도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Good morning!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뭐? 몰라. 뭐 문제가 있어도 당신에 대한 소원 변하지 않았을 테지만 감사합니다, 나 페이스 하트 마이 페이스 나 페이스 난 얼굴이 작아서 나 페이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소연 PD입니다. 이 영상은 HIV 인식 개선 및 건강한 성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올바른 성병 예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